어제도 부엌과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스템에 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뭐 목요일날도 가고 토요일날도 가고 일요일날도 해야 되고 거의 이 시스템을 갖고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안 참석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성공에 가는 길이 멀고 짧고 멀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이렇게 시스템 타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공이 아마 빠를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사업을 해도 끝까지 하는 성격이 좀 가지고 있어요. 뭘 하면 1%의 확률만 있어도 일단은 달라들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할 줄 모르는 것도 있어. 애터미는 진짜 할 줄 몰라요. 내가 하는 거는 잘해, 내가. 내가 뭔가 하는 거는 참 잘하는데, 회사가 움직이고 거기에 내가 합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이 사업을 왜 했을까? 그죠? 제가 자장님집 할 때도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고 지금 가서 짜장면집 하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길거리에 가고 오리에 가고 짜장 짬뽕만 팔아도 아마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죠? 자장면집에 해도 잘했고 조개구이집에 해도 잘했고 한식집에 해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장사는 하여튼 잘해요. 네? 근데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 제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 참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장사해야 되니까. 예? 장사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버지 제사를 서울에서 지내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참석하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어머니가 제사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애터미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 제가 다 가요, 그냥. 네. 어머니 모시러도 제가 다 가고, 모셔드리면서도 내가 가고, 매주 얼굴 보러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애터미였다. 최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사업하는 게 최고 어려운 것 같아요. 나처럼 사업 안 하잖아요. 그죠? 나처럼 사업은 안 하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기준을 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을 뒀을까요? 제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관계없이 딱 기준을 뒀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무진장히 많이 했겠죠. 내가 그렇다고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나? 내가 제품을 잘 팔 수가 있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나. 제 인생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보고 살아온 역사가 없어요. 네? 나 혼자만 기준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나하고 친할 필요도 없어. 나하고 친할 필요도 없다. 사회에서 형님 동생하고도 지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요? 해봐야 복음이 안 되거든, 내 인생에. 그래서 제가 사회에서 사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응?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그죠? 잘 지내야 되잖아. 그죠? 응. 여러분들 뭐 말 안 들어도 내가 이해하고 가야 되잖아. 그죠? 내가 이해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기준을 둔 게 뭐냐면 매일 출근하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아니 뭐 밖에도 없는데 출근이나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기본은 하고 가자. 기본은 하고 가자. 그래서 지금도 출근해요, 매일. 출근하는 거를 한 번도 지방에 있지 않으면 출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줄 모르니 시스템에 앉아있자. 시스템에 앉아있자. 그리고 시스템에 앉혀놓자.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제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앉아있는 게 답이었으니까. 그리고 원리를 모여서 하는 사업을 내 혼자 아무리 뒤질나게 한다고 그래갖고 사업이 되던가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참석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왜요? 잘 들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음만 하면 잡음 난다고 하지. 마이크를 잘 안 들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성격이 좀 많이 더러워요. 얼마나 더럽냐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전화번호 삭제할 정도로. 안 만나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여자고 남자고 가리지 않고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삭제해버리고 안 쳐다보고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KT 전화하시면 전화번호 나한테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2,000원씩 내야 돼요. 제가 그거 직접 해본 사람이에요. 그 전화번호 나한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 전화 하나 차단시켜준 게 2,000원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상대를 안 하던 사람이 여러분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나 때문에 떠나지 않게끔 하자.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사업을 안 하게끔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기분 나빠서 나한테 내 회원으로 안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약 쓰던 것도 안 쓰고, 그죠? 선크림 쓰던 것도 안 쓰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누가 손해예요? 남은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길 부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싫어서 가지 않게끔 하자.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성길 안 내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이해 안 되면 그냥 내가 물러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결단하기까지는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근데 결단을 하고도 빠르게 그 결단을 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 다단계 하러 문을 닫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14년 전에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1억을 쓸 정도면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시겠죠? 일반인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1억을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천만 원도 여러분들 못 쓸걸요? 근데 저는 한 달에, 마이너스 통장을 1억을 썼으니까 얼마나 매출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만큼 벌었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죠? 매출이 없으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애터미를 선택을 할 때는, 애터미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였을까요? 보상풀림 보고 알았어요. 회사가 안정적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회사가 배부르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걸 딱 내 눈에 들어왔을 때는 결단이 무진장히 빨란 거예요. 제가 2천만 원짜리 6개월 만에 없앴거든요. 한 달에 2천만 원 벌던 거 6개월 만에 없앴다니까. 권리금 1억 이상 받을 거를 권리금 1천만 원 받고 넣은 거거든요. 빨리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돌아갈 수 없게끔 일단은 만들어 놨죠. 제가. 만약에 계속 부업으로 했으면 저 애터미 안 했을 거예요. 예. 내가 맞춰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맞춰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내 그 굴레 찔레가 있었다면 제가 이 사업 안 했을 거예요. 이 사업 할 수가 없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우리 사장님은 물론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오셨겠지만 그렇게 강조한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원데이 석세스 센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상당히 어렵겠다고 이 얘기를 강사마다 스폰서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성공의 원리를 알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하고 있어. 엉뚱한 걸. 뭐 볼륨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이거 꺼줘. 네? 내가 다 맞춰놨는데. 이거 꺼줘. 어디까지 갔지? 네. 우리 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서는 게 참 어색하고 참 불편해요. 마이크 좀 더 올려줘봐.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담배 세 대는 피우고 올라와야 돼.
그만큼 긴장을 하고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모두가 보면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다고요. 그죠? 근데 나는 애템이 와서는 다 못하는 것만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성공을 했을까요? 그죠? 아, 물론 뭐 사람 다독거리고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거는 잘해요. 주도적으로 뭔가 하긴 해요. 여기 오는 것도 내가 주도적으로 왔고 누가 오라 그래서 온 게 아니라고요. 나는 성공해야 됐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월 5천을 봤을 때 이 5천만 원짜리 이 시상 하잖아요, 그죠? 보너스로 주는 거. 그리고 월 5천은 내 거라는 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내가 그걸 가져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주도적이 돼야 되고 기본적인 거 내가 해줘야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그대로 했다고요. 그리고 혼자 잘 뜯어놓은 우리 스폰서 있었잖아요. 그죠? 네. 혼자 잘 뜯어놓은 스폰서가 있었다고. 그분은 자기 혼자 해도 다 해요. 자, 근데 봐봐요. 지금까지 혼자 잘 뜯었는데도 보면 원데이 석세스를 잘 이용해요. 맞죠? 그리고 끊임없이 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해요. 그죠? 혼자 뜯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혼자 떠들 수 있어도 혼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의 성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일 있으면 핑계대고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도 다들 그렇게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없는데 내 파트너가 있다.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파트너들이 와서 상담하고 편히 있고 또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센터는 우리 스폰서가 만들었던 것보다가 내가 만든 게 더 많아요. 내가 쓸고 닦고 한 게 더 많아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그래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그래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도 혼자는 성공이 될 수 있겠지만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뭐야? 시스템에 앉혀놔야만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거기에 딱 달라붙어가 있었어, 난. 그리고 떠드는 걸 잘 떠들게 뭐야?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 잘 떠들게끔 파트너 앉혀놓고, 내 팀을 다 앉혀놓고, 거기서 교육으로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바뀌어 가게끔. 이걸 잘했던 거예요. 예? 끊임없이 여기 같이 오자 그러고, 저 있잖아, 우리 건두스 본부장, 총장님. 이제 총장님이잖아요. 우리 건두스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성공은 그냥, 저 성공 안 될 사람이야.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성공했을까요? 내 옆구리에 꽂히고 있었거든.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지요. 예?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지금 월 2천 이상 넘잖아요. 내 말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내 말 안 들은 적이 없어요. 저 GT인가? GT가 말한테 엄청 밟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띠도 꼼짝 못해. 나이는 내가 어린데 띠가 세. 내가.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막 꼼짝 없이 그냥 맨날 같이 다녔죠. 그래서 좌측 맨 헤드가 성공했잖아요.
우리 장애란 총장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장애란 총장도 마찬가지예요. 제 우적 헤드거든요. 거기도 나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 잠자러 갈 때만 떨어졌어. 우리 건두수 총장은 잠자러 갈 때도 잘 안 떨어졌어. 한때는 나랑 같이 잤어. 네? 그게 이제 성공의 원리가 함께 같이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했더니 다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좌우에 한 명씩 딱 성공시키니까 그 밑에 여파가 어떻게 나요? 그 밑에도 다 따라서 다 돈 벌죠. 그렇죠? 그래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된다. 나는 그걸 잘 활용을 했다니까. 내가 할 줄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앉아있고 원데이 버스요. 우리 8명부터 시작했거든요. 7명, 8명이 탔어요. 45인승에 7명, 8명 탔다니까. 그런데도 그 버스가 계속 움직였다니까요. 그 버스에 반드시 이빨 채우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 머리는 3대, 4대, 5대가 석세스 갈 거다. 이 생각이 있었고. 우리는 뭐야? 반드시 그 버스에 만땅 채우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버스비가 계속 적자잖아요. 그죠? 그것만 한 게 아니야. 김밥 맨날 사올렸지, 떡 해올렸지, 예? 떡이 지겹다고 또 뭘 했어요? 토스트. 그거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안 되는 거 보면 뭐가 안 되냐 그러면, 버스 타는 것도 불편해.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해. 에? 가서 먹는 것도 불편해. 다 불편하다고. 나도 불편해요. 나도 불편해. 그쵸? 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불평불만 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 하냐고. 강사가 좋네, 나쁘네. 오늘 힘만 들었네. 이걸 계속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하고 뭐 그럴 수 있어. 다 불편해. 나도 불편해. 나도 가는 게 싫어.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묵묵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불평만 해. 기가 따갑도록. 맞아요? 아니에요? 그 불편함을 우리 힘든 게 그거야. 우리 힘든 게 그거야. 뭐가 힘들어요? 밤새도록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거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나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일해갖고 몸 엄청 안 좋아. 지금도 무진장의 상태 안 좋아요. 무진장의 상태 안 좋은데 25일 날인가 지금 태국 가라 그래갖고 지금 가요. 간다고. 에? 누구 때문에 가요? 에. 여러분들 몸보다 내가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 상태 안 좋아서 연금성 만들었고 내가 없어도 내 가족들 안정적으로 먹고 살게끔 다 만들었어요. 그거 하려고 내 했어요. 나 혼자 사는 거요. 나 혼자 멋들게 사는 거 나 얼마든지 살아요. 얼마든지 살아요. 응? 난 누구의 터치도 받고 인생 그렇게 안 살아. 그냥 멋지게 살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다 해요. 네? 노름하고 앉아서 마누라 전화하면 끝발 떨어진다고 이러고 노름해 내가. 네, 그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살아요. 근데
내가 죽고 없으면 내가 낳은 애새끼들하고 예? 내 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거잖아요. 그쵸? 저 그것 때문에 애틈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서 좀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 끝까지. 내 인생 끝까지. 끝까지 자신만만하게 살고 싶었어. 난 그러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고 사는 거 해결해 놔야 된다. 이랬다니까요. 내가 조개구이 할 때, 그 직장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그 울고 짖는 남자의 그 울음 소리들 내가 엄청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예?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산, 난 평생을 그렇게 안 산다고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 예? 끝까지 밥 잘 얻어먹으려면 내가 벌어놔야 돼. 아, 지금은 뭐 여자들도 뭐, 어? 다 사회생활하고 다 자기 벌이 하고 있지만은 근데 우리 집에 여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벌어갖고 다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찾고 애터미가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했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호락호락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요즘은 정말 좋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네. 돈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안 살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그냥 맨날 쓰고 싶은 것만 있는 것 같아. 써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예?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나 이렇게 좋을지는 몰랐어요. 나 이렇게까지 좋을지는 몰랐어요. 하면서 내가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느끼고 살잖아요. 돈은 참 많이 벌고, 많이 없애고,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 나온 그 느낌이 이제는 엄청 많이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예? 일을 해야 된다고,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으니까 내가 빼빠지게 일해, 그걸 안 하고 살아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예? 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누가 뭐라 안 거잖아요. 지금은. 그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한 2, 3년만 열심히 해봐요. 2, 3년만.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도대체 뭘 열심히 하냐고. 그렇지. 시스템에 열심히 앉아 있어봐. 누구랑 같이? 스폰서와 파트너와 같이. 이 자리에도 안 오면 끊임없이 오라 그래야 돼. 와야 성공한다니까. 이 자리에 앉게 해줘야 된다. 이 자리에 안 있으면 어떻게 내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안 싸울 일이 없어요.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그죠? 같은 목표. 이거를 불평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이 안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따로 놀아. 그죠? 나 진짜 징그럽게 그렇게 해. 돈만 벌면 또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있어. 돈 벌면. 돈 천만 원만 넘어가면 다 이상해져. 자기 생각들만 가지고 일해. 돈을 벌면 벌수록 뭐야? 팀워크를 더, 누구랑 더 돈독해야 될까요? 스폰서와. 이사본 위로 달라붙는 거지 밑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보면.
이 스폰스와 이렇게 달라붙어 가야 되는데 요렇게 달라붙잖아요. 요렇게 위에 잘려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돈만 벌면 자기 유지로 일을 해요. 자기 유지로. 자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큰 거를. 이해가시죠? 호일러를 쓰라 그랬는데 호일러를 안 써. 나는 스폰서 호일러, CTM 호일러 완벽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왜?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쵸?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할 줄 아는 노정호 스폰서도 호일러를 기가 막히게 써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깨닫는 줄 알아요? 왜 자기 입으로 다 떠들고 자기가 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왜 여기서 모아가고 원데이에 다 몰고 가고 석세스에 버스를 다섯 대씩 막 뛰어가면서까지 가고 있는 그만큼 그걸 활용을 무진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꿋꿋이 앉아있고 나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CTM 있는 날은 없는 날은 없는 날은 노정구 단장님이 5층 지키고 6층은 변인승 단장이 6층 지키고 둘이서 아래 위에 한 칸씩 지키고 있어요. 무진장이 한심스러워요. 코로나 끝났다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마스크 벗고 다니면 끝났지. 네? 빨리 활용을 해야 된다. 빨리 빨리 바뀌어져야 되고 내 몸을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팀, 우리 탑그룹 전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공의 지름길은 뭐밖에 없다? 함께 하는 수밖에 없다. 함께 하는 자리는 어디다? CTM에 앉아 있는 거다.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똑똑하든 뭐 안 똑똑하든 관계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좋은 사람하고 잘 얘기해요. 애터미를. 근데 따로 있잖아요. 절대로 좋은 사람 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 혼자 따로 놀잖아요. 좋은 사람이 붙었다가도 떨어져요. 내 말고 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도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오거든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와요. 근데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반드시 깨져버려요. 반드시. 예, 아시죠? 사업의 맥만 딱 짚으면요. 여러분들 그대로만 실천한다 그러면 정말 빨리 성공해요. 빨리 내가 월천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월천남을 딱 대면 내 밑에 어떻게 돼요? 800짜리, 600짜리, 그죠? 400짜리, 300짜리, 200짜리,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줄줄줄줄 막 생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빨리 돈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 밑에도 뭐야? 같이 돈 되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거를 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저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저 무진장히 답답했어요. 답답한 시절 진짜 많았어요. 도대체 나한테 얼마만큼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는 줄 알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래도 난 끝까지 한다. 그래 지불할 게 있으면 더 지불할게. 짓밟아라 그냥 끝까지. 난 끝까지 이룬다. 반드시 한다. 반드시.
그걸 외쳐요. 베니센이 될 수밖에 없다. 3년 동안 7만 원씩 2천만 원 벌던 사람이 3년 동안 7만 원씩 7만 원씩 계속 찍고 있어봐요. 속이 첨불 나 안 나? 얼마나 안 되면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소리 안 질렀을까요? 그래도 힘차게 걸었어. 그래도 힘차게 걸어. 그 고비를 탁 넘으니까 사업이 달라지기 시작. 혼자 울어봤어요? 안 울려고 참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틴 것 같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건두수 밥 사줄 때는 좋았어. 돈 많았다니까. 우리 건두수 총장님 밥 진짜 많이 사줬어. 요즘 밥 사줄 시간이 없어 밥을 안 사더라고. 요즘 같이 밥 먹으면 밥 사야 돼 봐. 하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네? 근데 가게 문 닫고 나니까 당장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가게 문 딱 닫고 은행 다 잠겨버리고 그 즉시 대리운전하고 저 대리운전 1년 반 했어요. 1년 반. 네? 밤만 되면 길거리 나가고 노정우 서버서 술 먹으면 나 대리비 주고 내가 차고 가고 그랬어. 야 오늘 내가 줄게. 가자 술 먹으러. 대리 안 시키려고. 대리 안 시키려고. 근데 그 마음 모르는 게 아니야. 네? 반드시 여러분들 성공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을 뿌리치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들 성공하는데 한 세 번의 걸림돌은 올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 예? 부자 못 되라고. 부자 못 되라고. 저는 그걸 겪었어요.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가 열심히 내가 성공하려고 뛰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부자가 못 되게 잡는 게 있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 나한테 무슨 일이 있든 생기더라고. 근데 그거를 다 뿌리치지 못하고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걸 뿌리치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정말 리스크 없는 사업을 또 다른 사업을 해나가고, 예? 저 지금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가 돈 있으면 어디다 투자를 해. 제가 관리하겠어요, 그거를? 거기에 전문가들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투자한 데, 자, 제가 돈 벌었어요, 애터미 통해서. 그래서 어디다 투자를 해.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어. 그죠? 우리끼리 얼마든지 해요. 얼마든지. 에? 우리 파트너들하고 야 1억씩 가져와. 그럼 10명에서 10억 갖고 투자를 해. 그럼 여기에 전문가들이 일하게 해. 에? 그럼 여기 불안하면 아들 갖다 놓든지 조카 갖다 놓든지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나로 인해서 애들 먹고 사는 거 다 할 수 있어 없어요? 내 사촌들 뭐 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또 만들어. 그죠? 하나씩 요지게 다 갖다 놔. 대장 노릇하고 다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런 또 다른 구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냥 돈만 벌고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뭐 전문가들 있는데 갖다가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해야 돼. 아 이거 망해. 이거 망했어. 내 수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애터미에서 계속 나오잖아. 망하든지 망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네? 내가 투자해가 좀 손실이 있다든 있다고 한들 내 수익이 멈춰요? 이미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 하나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 주변 인물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로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그냥 애터미 1억만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 1억씩 벌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네? 거기에 반기 들던 가족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요. 다 먹고 살게 할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애터미에서 5천만 원 벌고 1억 버는 거 그냥 용돈 쓰시면 돼요. 용돈. 애터미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거 용돈 쓰시면 된다니까. 정말 부자, 어떤 부자인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보이죠. 지금 200만 원 때문에 지금 어? 그러고 있죠. 네? 우리 좀 있으면 또 사위 보잖아. 사위도 애터미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도 돼요. 사위 집은 잘 살아. 아직 장가 시집 안 가서 그렇지. 네? 그 내가 뭐라 그럴게요? 아유 저 새끼들 내가 몇개 살려야 돼. 네. 왜? 밖에 일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있을 때 할 때 짧게 좀 하자. 어디에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하자. 이 안에서. 내가 제품 전달 많이 했을까요? 내가 최고 못한 게 그거야. 근데 성공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요? 이 안에서 제품이 팔려나가고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팀워크 만들고 이 안에서 꿈을 깨워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이 안에 안 들어와. 그렇게 들어오라 그런데도 안 들어와. 그렇게 핑계가 많아.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시스템 소홀히 하지 말자. 딱 소홀히 하는 순간 싹수 딱 노래 보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안이 꽉 차게. 이 안이 꽉 차게. 이 안을 용광로로 좀 만들자. 뜨거워지게 만들자. 어제 했다고 얘기 안 오다. 어제 제 강의 했나요? 제 얘기 어제 못 들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 지난번 강의하고 전혀 오늘 다르게 했죠? 그죠? 근데 왜 안 오냐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하는 데는 원데이 석세스를 강조하고 센터를 강조하고, 예. 그 강조한 만큼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 저는 확신하고 100%예요. 100%. 아까도 100% 얘기한데 진짜 100%예요. 그리고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고요? 3, 4년이면 해결해요. 제자리까지 3, 4년이면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근데 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마음이 얼마나 빠를까요? 그죠? 다 같은 마음이 무진장히 빨라요. 근데 다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늦는 거예요. 생각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생각을 뭉칠 수 있는 것도 이 안이고. 그죠? 그걸 누구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하자. 저는 그걸 잘했다 안 했다? 내가 잘했다.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3년 7만 원 받았지만요. 3년 뒤는 속도가 무진장히 빨랐어요. 무진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탄력 받는 그 시기까지 끊임없이 견디고 참고 가는 거예요. 속도가 날 때까지. 속도가 날 때까지. 제 수당 보면 다 나와요. 돈 얼마 들었는가.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제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좀 빨리 성공하자. 여러분들 같이 빨리 좀 돈 대해서 먹고 사는 걸 이 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고 바른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